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에 이제 3인 문화재단과 함께 하게 된 뮤라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공연장은 처음이시지 않나요? 저도 지금 처음이거든요. 원래라면 여기가 무대예요. 원래 여기가 무대고 여기가 저희 관객석이고 이제 무대와 관객은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공연인데 저도 지금 이런 공연장이 처음이라 이렇게 둘러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떨리기도 하고 굉장히 감정이 여러 복잡 미묘한데요. 네, 이번에 이렇게 3인 문화재단에서 특별한 클래식 배틀을 기획했습니다. 네, 저는 이번 공연의 MC를 맡게 된 뮤라벨 대표 김태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피아노가 정말 가까이 있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획을 할때 어떤 의도가 있냐면,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단절된 느낌이 좀 있는데, 피아니스트와 그리고 관객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하는 연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기획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피아니스트의 숨소리도 느끼실 수 있으실 거고요. 저희 연주자들도 관객의 숨소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획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더 떨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지금 더 떨리거든요. 제가 오늘 연주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다행이지만, 참, 그거는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공연은 1부는 클래식 연주가 되고요. 2부는 재즈 연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각자 연주를 하게 되고, 클래식, 말 그대로 피아노 배틀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제 각 연주자들은 3라운드씩 각 과제를 받게 되고요. 그 과제에 대한 연주를 하게 될 겁니다. 연주 순서는 저희가 사전에 제비뽑기로 정했습니다. 네, 또 하나 특별한 점은 저희가 각 라운드마다 관객이 투표를 할수 있다는 점인데 혹시 받은 투표라고 혹시 받은 용지 있으실까요? 네, 그 앞뒤로 앞에는 하얀색, 뒷면은 검정색 이렇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보기 편하게 여기 하얀 피아노고요. 자, 여기가 하얀 피아노고요. 다들 보이시죠? 자, 여기가 검정 피아노입니다. 그래서 보시다가 이제 뭔가 본인이 좀더 마음이 간다. 이거는 이번에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잘 쳤다, 못 쳤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틀렸다, 안 틀렸다, 이런 거를 판별하는 저희 심사위원이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한테 좀더 마음이 간다. 이렇게 투표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투표수는 제가 정확히 세진 않을 거예요. 정확히 세진 않을 거고, 이제 연주자가 깊은 연주를 보여줬을 때, 그런 울림이 있는 연주를, 난이 연주자가 좀더 울림이 있다. 그러면 본인의 마음을 표현하고, 이렇게 답하는, 화답하는 소통 도구로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로, 뭐가, 승자나 패자를 가리진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이걸로 본인이 보시고, 나는 이 연주자가 좀더 좋았다.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저희들은 이제 그거를 좀볼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음악이라는 게 아무래도 승패자가 있는 음악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그런 딱딱한 곳에서 벗어나 배틀이라고는 했지만 이렇게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같이 관객도 표현하고 저희 연주자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1부 연주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럼 하얀색 피아노에 앉은 이제 피아니스트님부터 먼저 자기소개 한번 여기 옆에 마이크 있죠?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올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노 치고 있는 14살 고선성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15살 이서은입니다. 지금 일단 나이를 저희가 들었는데 제가 리허설 때 봤잖아요. 대학생보다 훨씬 잘 쳐요. 아 진짜 이건 나이를 듣고 뭐고가 아니라 그냥 정말 피아니스트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바로 1라운드 과제부터 해서 저희가 바로 연주를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라운드 과제는 본인을 소개하는 곡입니다. 본인 소개하는 곡으로 좀 짧게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곡명을 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연주할 이서은 피아니스트는 쇼팽 에튀드
오퍼스 25의 6번이라고 저희가 전공생들은 흔히 3도라고 불리는데요. 3도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쇼팽 에티드 중에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 곡만큼 절대 안 치겠다 하는 대학생도 정말 많은 만큼, 저도 사실 되게 치기 싫어하는 곡인데, 그런 곡을, 네, 쇼팽 에티드의 곡을 이제 픽했고요. 그리고 이제 고준성 피아니스트는 스트라빈스키 페트루슈카의 1악장의 곡입니다. 두 친구 다 한 곡씩 연주해도 한 2분 내외로 되니까요. 짧게 시작하고 짧게 끝날 거예요. 굉장히 엄청나게 어려운 테크닉을 빨리 끝낼 거니까 집중해 주셔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서은 피아니스트 먼저 연주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박수 부탁드릴게요.
이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곡이라고 했는데 진짜 너무 정확하게 표현을 한 것 같고요. 이제 이제 정말 이렇게 듣기만 해도 어려운 게 느껴지죠. 진짜 저 여기 앉아 있으면서 너무 떨릴 것 같기도 한데 저렇게 어려운 곡을 어떻게 이렇게 칠 수 있을까? 자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1라운드 오프닝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떤 연주자가 좀 더 내 마음에 끌렸다 하는 연주가 있으면 자 하얀색 피아노는 하얀색, 검정색 피아노는 검정색을 드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하면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네. 아니 이게 제가 네 내려주시면 돼요. 제가 사실 그러니까 뭐 승패가 없다고 했잖아요. 아 근데 진짜 승패가 없어요. 아 진짜 그냥 눈대중을 했는데 거의 그냥 5대 5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짰나? 네, 거의 5대 5여서 이게 사실 승패가 갈리면 이제 저만 결과 알고 있다고 좀 약올리려 했는데 이제 결과는 아마 5대 5여가지고 지금은 너무 박빙의 승부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2라운드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과제곡은요, 낭만시대 곡입니다. 그래서 낭만시대라고 하면은 저희가 어떤 연주자를 작곡가를 생각을 할 수 있냐면요, 쇼팽, 슈만, 멘델스존, 브람스 이런 사람들의 작곡가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번에 준비한 이 연주자들은 어떤 곡을 준비했을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연주할 피아니스트 이서은은 폴로네이즈 오퍼스 53으로 영웅 폴로네이즈라고 저희들이 좀 폴로네이즈 중에 되게 유명한 폴로네이즈가 있어요. 네, 그 곡을 연주를 할 거고요. 피아니스트 고중성은 이제 스크라빈 판타지의 오퍼스 28번. 또 이게 둘 다 또 엄청 어려운 곡만 일부러 막 서로 이기려고 갖고 왔는지 네, 또 보는 맛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듣는 맛이 있을 거고 보는 맛이 있을 겁니다.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환호성 더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더 이렇게 또더 흥이 또 지고요. 그리고 연주 끝나고 나서 또 많은 환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힘찬 박수로. 네.
Thank you.
제가 말했죠. 대학생분들 잘 친다고. 아니, 앉아있다가 진행하는 거 까먹었어요, 제가. 아, 와, 너무 잘 친다, 이러고 있다가. 어, 끝나고 나서에 이제, 맞다, 나 말해야 되는데를 생각을 해서, 와, 아, 약간 열기가 느껴지죠? 바로 앞에서 이 듣는 그게. 와, 진짜. 아니, 말이 안 나와요. 자, 이제 마지막 곡 하나 더 남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전에 또 투표를 한번 하긴 해야 되죠.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아마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아마 투표 못하고 중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뭐지? 네. 되게 궁금하죠? 제가 뭐지 이러니까. 뭐지? 아니, 왜 제가 뭐지 했냐면, 아까 하얀색 든 분들이 검정색을 드시고, 아까 검정색을 든 분들이 하얀색을 든, 아니, 거의 막 바뀌다시피 한 부류가 이렇게 있어요. 아까 저쪽에서는 하얀색 무리가 있었고, 검정색 무리가 있었는데, 그 지금 두 개가 바뀌어서, 어쨌든 결과는 굉장히 궁금하시죠? 이제 저만 보고 있는데, 네, 아까랑 비슷해요. 네. 아, 왜 비슷하지? 진짜 짰나? 네, 뭐, 올 때 뭐, 저기 투표 어떻게 하라는 말 들은 건 아니시죠? 아니면은 뭐, 1라운드 때는 요거 들고, 2라운드 때는 이거 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3라운드인데요. 3라운드가 이제 진짜 또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이제 마지막 과제는 곡 뭐냐면요. 마지막 과제는 오늘 날씨에 어울리는 곡이에요. 네. 그럼 이제 벌써 춥죠? 벌써 추워졌죠? 그래서 오늘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은 어떤 곡들을 준비하셨냐 보니까, 자, 이제는 바꿔서 순서를 첫 번째 연주를 피아니스트 고중성이 할 거고요. 두 번째 연주를 피아니스트 이서은이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연주는 아까 했던 페트루스카 1악장 말고 이제 3악장인데, 3악장 꽤 길어요. 꽤 길고, 사실 3악장이 더 어렵죠. 그러니까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서은 피아니스트가 칠 곡은 라벨의 스카르보라는 곡인데요. 자, 이제 아까 조금 이따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 두 곡이 다 저희가 이렇게 공식적이진 않는데, 그냥 블로그에서 일반적으로 많이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계 3대 난곡이라고 해요. 네, 세계 3대 난곡 중에 두 곡을 쳐요, 이 학생들이. 아, 진짜.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배틀하려고 진짜 상대방 죽이겠다고 나온 곡인 것 같아요. 네, 이런 곡을 또 이제 마지막 라운드인 만큼 어떻게 또 장식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또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Thank you.
그러니까 뭔가 피아노에 이런 매력이 있다는 게 또 새삼 제가 피아노 저도 피아니스트지만 이렇게 바로 앞에서 공연을 보는 건 처음이에요. 정말 새삼 이렇게 느껴지고 다시 한번 이 두 천재 피아니스트들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축복 복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친구들이 지금 이제 14살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지금 이제 또 미래의 조성진, 임윤찬이 아마 곧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표가 비싸서 표가 매진이 돼서 못 들을 연주를 이제 나중에는 저 연주자 어렸을 때 언제 이렇게 봤었어 라고 바로 눈앞에서 연주를 봤었어 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좋은 연주가 되었고 저는 좋은 연주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오늘 연주 곡목은 공연 후에 3인문화재단 인스타그램에 업로드가 다시 될 거고요. 그리고 공연 영상은 뮤라벨과 3인 문화재단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나와주시고 인사 한번 또 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